여리고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나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바로 만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최대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곽이 높이가 8m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벽은 이중벽으로 되고 있습니다. 두께가 6m에서 8m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쪽에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버린 소돔이 있던 불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바로 이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사해바다에서 여리고는 약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가깝습니다. 또 요단강은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막에는 물이 가장 귀한 곳인데 요단 강물이 항상 범람하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물이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은 23km의 지점에서 이 여리고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 예루살렘의 관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중해 바다에서 해수면이 지면이 약 25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단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당시에는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해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황도 있습니다. 이 소금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사방 각처에서 이 사해 소금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리고로 와야 합니다. 여리고에는 수많은 재벌들이 있었습니다. 소금 산업이 가장 왕성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곳은 자연이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자연이 어떤 것이 따르냐면 죄악이 이 여리고를 덮어버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한글에는 기생으로 되어 있는데 원에는 매춘부입니다. 여리고가 얼마나 물질이 많았고 그리고 타락했느냐면 이 여리고성에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자연히 술 문화가 범람했습니다. 향락과 쾌락의 도시로 알려졌던 것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했던 바로 소돔과 여리고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성 문화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이 도시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광야 문화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은 총칼이 아닌 창과 활이 아닌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았고 그들이 온 것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건너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들은 생전 처음 만나는 이 여리고 앞에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은 모든 것이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은 이 지휘자 여호수아는 난감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저 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다 보니까 앞에 여리고가 막혀버렸습니다. 저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여리고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 몸에 찾아온 사형선고 같은 질병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선고가 떨어져 버린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수십 년 동안 밤낮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남이 가는 휴가 한번 가지 않고 이 사업에 몰두해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부도가 나서 사업이 무너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1, 2년 만에 이 사업을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평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녀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자녀를 내 생명보다 더 귀한데 이 자녀가 불행해질 때에 이것은 마치 여리고 같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점령하는데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이 일곱째 날에 성을 일곱 번 돌면서 나팔을 불어라 말씀합니다. 군인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대신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 말은 원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혈과 육의 그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육신의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무슨 일만 닥치면 육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떤 것인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면, 성경 강조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대제사장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이 대제사장 종을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람 바로 누구냐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 칼을 찼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3년에서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작은 칼이 아니라 긴 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상으로 천사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열두 군단을 내려보낼 수가 있다 했습니다. 12군단. 이 군단이란 이 말이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에는 레기온.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로마 당시의 군대 용어입니다. 이 레기온은 군사 6,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두 군단이면, 예수님 말씀하신 열두 군단이면 천사가 몇 명입니까? 7만 2천명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만 2천명의 군사를 내가 불러내릴 수 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왔을 때에 이 천사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가공할 능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왔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명을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저항 비폭력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을 무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병의 사건을 행하셨고 죽은 나사로 살렸었고 무리를 걸어오시던 능력의 주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저렇게 무능하며 저렇게 아무 힘도 없는 저분이 왜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보고 이 사람들이 환호를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분이 부활했으면 그것이 뭐 어떻단 얘기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분이 부활하셨다 해서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떠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비폭력 무저항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여리고성 무너뜨린 방법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소개됩니다. 가장 앞에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 7입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7개를 각자 하나씩 들고 뒤에 언약궤가 따라오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섰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너무나 신기한 것은 군인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왜 일곱입니까?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 일곱, 그리고 7일째 날 7번 성을 돌면 무너져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 66권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수님 만나러 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십니까?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오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여리고 사건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오늘 소개되는 이 언약궤 그리고 일곱 나팔 이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약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의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제사장 예배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일곱 명이 서 있습니다. 왜 7일까요? 일곱 제사장, 일곱 나팔, 7일째 날 일곱 번 돌 때 무너져버립니다. 7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날 성경 강조합니다. 안식하시니라. 7은 안식의 수입니다. 안식은 평화의 수입니다.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평안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은 친히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배자가 앞에 서 있고 안식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평화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안식, 주님의 안식을 말하는 7의
숫자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언약궤, 다시 말해서 언약을 담고 있는 궤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신데 언약이 무엇인가요? 이 언약궤 안에는 열왕상 8장 9절에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이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기를 열왕상 8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약궤라면 말씀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아놓은 궤짝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궤 위에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소라는 것을 언약궤 위에다가 얹으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두 명이 날개를 펴고 이 언약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두는데 속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죄입니까? 우리 죄가 사해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뿌린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피가 흘러 넘치도록 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제물 대신 복음적으로 누구를 말씀합니까?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 피가 거기 흘러요. 언약궤가 바로 그곳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팔을 붑니다. 이제 소개하는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인지 아세요? 우린 단순하게 한글에 나팔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에는 똑같은 한글에 나팔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나팔은 두 개의 나팔이었습니다. 원에는 쇼파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쇼파라는 나팔은 여호수아 6장 4절에 양각 나팔을 부르라 말은 이 양각 나팔이 바로 한 짐승이 죽고 여기서는 뿔나팔을 말합니다. 뿔의 나팔을 부르라. 그것이 쇼파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초체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금속으로 된 나팔입니다. 긴 나팔인데 이것은 전쟁을 할 때 쓰는 나팔입니다. 우리 쇼파르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평화의 소리, 구원의 소리, 안식의 소리가 이 나팔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누가 죽었어요? 이 죽은 한 희생제물에 거기서 나온 나팔로 붑니다. 복음의 소리란 말입니다. 생명의 소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명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죄악의 도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상 방법을 다 동원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단 한 가지, 쇼파로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서 2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50년 만에 돌아온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희년이 돌아올 때 바로 오늘 레위기서 25장 10절에 말씀 보면 쇼파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냐 보면 오늘 이 레위기 25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합니다. 이 자유가 공포된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 쇼파르 나팔을 불 때에 자유가 공포되면서 사방으로 나팔이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탕감이 되어버립니다. 빚진 자들이 전부 탕감이 되고 다 자유해집니다. 밭을 샀는데 이 밭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인데 이때 쇼파로 나팔을 붑니다. 오늘 이 나팔이 바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있어요. 여리고 성을 향해서 선포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습니다. 오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언약의 피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언약의 피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레위기서 16장 15절에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피를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피를
가리켜 속죄소에 뿌려진 이 피를 가리켜 언약의 궤 위에 있는 속죄소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내가 언약의 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피가 있는 곳에 여리고는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저주의 벽이, 저주의 여리고 성벽이, 이 죄의 성벽이 오늘 언약의 피가 있는 이 피가 돌 때 무너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저주의 장은 무너져버립니다. 죄의 벽이 무너져버립니다. 사망의 벽이 무너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 붙드십시오. 주님 붙드시면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않으면 가지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쇼파른 나팔을 불 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려오실 때 이 쇼파른 나팔을 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주여 내 기도의 쇼파른 나팔을 널 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쇼파른 나팔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 민족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도시, 죄악의 세상에 물들어버린 하나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치 나방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가정에 날마다 쇼파레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이 민족 위에, 이 전 세계에 죄악의 도성에 쇼파레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미리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벽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쇼파레 나팔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의 피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나는 죄인이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넌 의로운 자야. 재판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가 죄인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죄의식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법정에 가면 살인자가 죄를 지어서 법정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이 살인자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을 거야 했는데 놀랍게도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야 할 때 이 사람 석방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의로운 자야.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때에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심령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어렵습니까?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나팔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이 헬라어로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 나팔 소리는 헬라어는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살핀커스. 크게 따라하세요. 살핀커스. 이 살핀커스는 구약에 나타나는 쇼파로 그리고 하초체란 두 나팔을 포함해서 신약에는 헬라로 한 가지 나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샬핑커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부르는 나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세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오늘 이 성벽에 손 한번 대지 않았습니다. 쇼파로 나팔 불면서 안식을 알리는, 7일을 알리는, 7을 말씀하는 안식의 수,
평화 예수, 그리고 언약궤가 따라갈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 여리고 성은 그대로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이 어떤 것이랄지라도 우리 날마다 쇼파리 나팔 소리가 주여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 여리고 성 같은 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아갈 때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내게 지금 어떤 분이실까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크게 따라오십시오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우리 주님은 내게 큰 기쁨이 되시고 좋은 소식을 가져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사가 즉시 전해준 말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번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은 내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리고는 내게는 저 거대한 여리고 저주받은 여리고라 하는데 우리 주님의 선포는 여리고는 저주가 아니고 주님의 피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으며 안식이 있으며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경 속에 아무리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는 주님의 십자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앞에는 반드시 평화의 소리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